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라기TV의 오라기입니다. 오늘도 기세역과 연결된 아담한 소리지에 나와 있습니다. 여기 숨은 보이죠? 무층으로 쫙 내려가게 되면 바닷가 숨이 나옵니다. 1km가량 됩니다. 이것은 올해 3회 출제인데요. 조가는 붕어 대물 2수 했고요. 그리고 가물치 한수 했습니다. 오늘도 운이 닿으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 확신합니다. 전방에 보이는 폭은 약 100m가량 되고요. 수심은 2m 이상 될것 같습니다. 올해도 마감 시즌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.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지켜봐 주시고요. 힘찬 응원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서 화이팅! 크게 한번 외쳐봅니다. 화이팅! 오늘도 체지방을 당기지 않았고요. 저의 주름 있게 이 미꾸라지를 돌아보겠습니다. 며칠 전에 낮장을 잡았기 때문에 오늘도 기대해 보겠습니다. 투척은 낮 2시에 했고요. 오늘도 변함없이 가을장어, 낮장어 한번 노려보겠습니다. 이곳은 저수지 수문인데요. 수위가 높아지면, 장마가지면 수문이 개방이 되는데, 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바닷가 1km 지점에 수문이 있습니다. 지금은 물이 많이 말랐네요. 이런 곳이 아주 포인트가 좋은 곳인데, 오늘도 어김없이 집어넣기 두 개를 달았습니다. 낮에 보니까 가물치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. 이쪽이 어차피 바다 쪽으로 통하는 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물이 말라서 지금 둔벙이 되어 있는데요. 고기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뭐 장어가 아니더라도 뭐 아무 고기나 좀 물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던져봅니다. 낮
2시에 투척을 해서 지금 시간이 9시 5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. 전혀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. 낮에는 잉어가 좀 튀는 걸 보았는데요. 지금 전혀 활성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. 오늘도 날씨가 쌀쌀한 광경을 인해서 마무리 작업을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약 50분 정도 남았는데요. 남은 시간 끝까지 주시하겠습니다. 네, 그대로 있습니다. 그대로 있어. 아, 진짜 힘드네, 정말. 아유, 아이고, 정말. 아. 야, 자, 장갑바로 장화 안 들었습니다. 아유, 야, 한 4,500 정도 되겠네요, 4,500. 야, 아하. 별로 생각지도 않았는데, 야.
야, 한500 정도? 예, 그 정도 되겠습니다. 그대로 있습니다. 집어넣을게. 아, 아침에 자동으로 나온 약 4, 500 정도 되는 장화한수였습니다. 완전 삼켰습니다. 야,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요. 야, 때깔 좋습니다.